고리 모양의 DNA, 돼지 서커 바이러스. 1974년 독일. 티셔 선생님, 이걸 좀 보십시오. 큰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세포가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 같습니다. 의도치 않게 시작된 연구,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발견. 이 바이러스의 DNA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중 나선 구조가 아닌 고리형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전에 없던 독특한 구조를 가진 전혀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의 특징에서 착안해 서커 바이러스라고 명명한다. 훗날 이 서커 바이러스는 전 세계 양돈 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2형 돼지 서커 바이러스, PCV2로 돌변하게 된다. 감염돼지는 피부가 창백해지고 림프절이 부으며 호흡곤란, 만성폐렴 등의 호흡기 증상이나 설사, 위궤양 등의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당시 PCV2의 공포를 알 수 있는 어느 돼지 농장의 기록. 지난해 가을부터 이유 후에 죽는 돼지가 늘어나더니만 농장 성적이 형편없다. 최근 몇 달간 끝까지 키워서 판매한 돼지의 숫자는 평소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대로 가면 농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일반적인 호흡기 질병이라고 생각했다. 아픈 돼지들을 치료하고 농장의 청소와 소독을 열심히 하면 차도가 있을 줄 알았으나 별 소득이 없었다. 최소 15%, 많게는 50%까지 수많은 돼지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 서커 바이러스. 돼지 서커 바이러스의 매우 중요한 특징, 단순한 구조. 이로 인해 소독제로 죽이기가 어려워 한 번 농장에 들어오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돼지들을 위협한다. 하지만 오히려 단순한 구조 덕분에 백신 개발은 순탄히 이루어졌다. 실제 백신이 상용화된 이후로 서커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었다. 그러나 서커 바이러스는 언제나 돼지의 주변 환경에 숨어서 위협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